올해 더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힘들게 나는 이웃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포천시 운학광장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생닭 2,000마리를 직접 삶아 만든 대규모 삼계탕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그런 행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계속 우리 일상에서 있으면서 우리 포천의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포천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포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읍면동 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민선 8기 백영현 시장, 최춘식 국회의원, 서과석 시의장도 일찍부터 시민들 틈에서 나눔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과가 우리 포천시를 훨씬 초월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보장협의체의 손길이 끝까지 잘 미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관내 소외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훈훈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6월엔 합동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부터 촘촘한 준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포천시 보장협의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따뜻한 성김. 지역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는 운학산 광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